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스팀입니다. 2023년 7월 8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목표는 초기에 설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완전히 실패한 상황입니다. 초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던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탈라치와였습니다. 즉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를 해체하고 또한 우크라이나군을 해체하며 키이우를 점령하는 것이 러시아의 초기 목표였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분전으로 인하여 키이우를 지키는 데 성공하였고 러시아의 공세를 물리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러시아군은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이어지는 남부 회랑이라도 지키기로 하였고 방어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보장했긴 했지만 여전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토를 탈환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에 직면해 있습니다. 7월 8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한 지 500일이 된 날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러시아군의 장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에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격 작전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7월 7일에 집속탄을 포함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8억 달러, 하나로 1조 원에 달하는 군사지원 패키지입니다. 여기에서는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과 하이말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위하여 집속탄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7월 7일부터 8일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크라이나 산업과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습을 가했습니다. 다수의 샤이드 드론을 발사했으며 이 중 우크라이나는 5대를 격추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S-300 지대공 미사일을 활용해 공습을 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주요 산업 및 기반 시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7월 8일에 전선 최소 3개국에서 반격 작전을 펼쳤습니다. 러시아군은 크레미나 전선을 따라 지상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토베 북서쪽 19km 지점에서 진격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크레미나 남쪽 30km 근처에서도 러시아군의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토베와 크레미나 사이에 강을 도하하려고 했으나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크레미나 서쪽으로 진격을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영토를 함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응할 후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지역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사용하여 러시아 탄약고를 공격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흐무트 남쪽에서 1km 이상 진격하였습니다. 또한 바흐무트 남서쪽과 북서쪽에서도 전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발생 중인데요. 바흐무트 북서쪽 6km, 남서쪽 12km 지점에서 치열한 전투가 확인되었습니다. 전선의 변화는 더 이상 없는 모습입니다. 아브디브카에서는 러시아군이 제한된 지상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아브디브카 북서쪽 11km 지점과 아브디브카 북서쪽 3km 지점입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실패한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체첸군은 지하 요새를 공격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친 것으로 보이나 전선의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서부 도네츠크와 서부 자포리자에서도 공격 작전을 펼쳤는데요. 베르단스크와 멜리토폴 방향으로 공격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쪽 5km 지점에서 공세를 펼쳤는데요. 전선의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매우 치열한 전투가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부 자포리자에서도 반격 작전을 펼쳤는데 이곳에서는 지상 공격 대신 러시아군의 장비 및 무기와 탄약고를 파괴하는 작전이 주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선의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